안녕하세요. 중도일보 경제과학부 이혜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금융, 부동산, 과학, 유통 등 우리 지역의 경제 소식을 이혜미의 머니라는 타이틀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월 30일 화요일 이혜미의 머니 첫 브리핑 내용은 설 차례상 비용에 관한 소식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작년 설보다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는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24만 9천 원, 대형 유통업체 35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시장은 작년보다 2% 하락했고, 대형 유통업체는 4.3% 올라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쇠고기, 배, 도라지 등 21개 품목이 저렴하고, 대형마트는 쌀과 밀가루, 청주 등 7개 품목이 다소 저렴하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이 적절한 소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을 안정을 위해서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10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4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월 1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선물용 농축산물에 가액 한도를 표시하는 안내용 스티커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 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업점의 효율화 때문인데요. KB국민은행은 2월 26일 대전 중구 중촌동 지점과 은행동 지점을 통합합니다. 이미 오류동에서 서대전 지점은 29일부터 문화동 기독교 봉사회관 1층으로 이전했고, 작년 가정동 용문역 등 대전에서만 5개의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두 달에 한 개꼴로 지점이 사라진 셈인데요. 점포 통합과 폐업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절감하고, 그리고 디지털화에 중점화를 두겠다는 은행의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점을 이용하던 고객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수익성 중심의 운영에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7년에만 70곳이 넘는 지점을 줄여왔었는데요. 비단 일부 은행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점을 줄여가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성백조 주택이 2525라는 특별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올해 분양될 주택 세대수입니다. 금성백조 주택은 올해 3월 동탄 신도시 예미지 920세대로 포문을 열 예정인데요. 4월에는 대구 영경지구 예미지에 711세대, 하반기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미지 894세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성백조 주택은 29일 2018 업그레이드 금성백조 전사 워크숍에서 인적, 가치적, 내실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전국으로 파이를 넓혀가는 토종건설사 금성백조 주택의 도약이 의미 있는 걸음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혜미의 머니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